베트남 오셨 처음 오신 게 17년인가요? 언니 17년이래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그때 처음 지수 씨 오셨을 때가 러블리즈가 처음 온 때인가요? 아 진짜요? 와 그때 제가 그림 그렸. 그쵸 그쵸 아이패드. 헐. 와. 헐. 왜 그거 있어. 알지? 저 아예 잘 그리시나 그분 잘 그리. 그림을 잘 그리. 그때 지혜랑 지수 씨랑 K랑 지수 씨. K 씨 그때 우리가 처음이야. 그랬구나. 그게 17년이구나. 와 진짜 오래됐다. 이야 시간 빠르네요. 아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그동안? 러블리즈는 많이 나오죠. 근데 언니 되게 나오고 싶어. 진짜 계속 나오고 싶어. 그래서 되게 약간 나도 가고 싶다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 네, 항상 그랬는데 네. 기회가 없었던 건가?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됐나 봐요. 아, 네. 아, 착하다.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여러분들은 다 두 번이 뭐야? 막 여러 번씩 출연하셨는데. 아니, 아니 그럼 뭐 저 전화해서 저 좀 나가고 싶은데 뭐 좀 안 됩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맞아 그거. 아 우리는 러블리즈도 그래요. 맞아요. 러블리즈도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아니 저뭐 나왔는데 좀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 안 되는구나. 아니 지혜 언니랑 예인이 항상 여기서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지금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아 그 두 분은 네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저희는 좀 그래도 순둥한 편. 맞아요. 저희는 막 저희끼리 얘기할 때도 되게 약간 두 분이 막 순둥하다고요? 막 진짜 막 그랬구나 막 이랬고 막 이런 식인데 여기 거기 둘은 막 그랬잖아. 완전 파이트 약간 이런 식으로. 언니 그랬잖아. 막 니 그랬 맞아. 약간 맥락이 좀. 지혜님이 술담 가서 먹었다고 지네. 아, 재밌네. 넘어가. 러블리 주는 약간 요즘 없어졌어. 네, 맞아 맞아. 나이가 들면. 아니 지금 반응도 안 했는데 반응을 예측하는 거예요? 아니 눈빛 반응도 안 했는데 아니 눈빛 하지도 않았는데 뭐 예측하는 연기야 연기 이거 콩트야 콩트 액션을 하지도 않았는데 리액션을 먼저 나왔어 아니 그냥 콩트야 눈욕을 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억울하네 새로운 방법으로 와 이거 VAR 돌려봐야 돼요 아 진짜 웃기네. 이건 거의 짜고 온 거야. 이거 한번 써야겠다. 이거는 합을 맞춰놨어. 나이 얘기하고 성재범 되게 억울하네요. 한번 과하게 웃어야겠다. 이거 짜고 온 거야 이거. 아 어떡하지? 아 왜 이렇게 리액션으로 맞은 건 처음이네요. 나이를 먹으니까 해서 그냥 나는 그래서 약간 눈을 여기로만 들었는데 아 이제 오늘 라디오 생각하고 그냥 그냥 뭐 스케줄 생각하고 오프닝 언제 따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저기 아니 눈빛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 보지도 않았어요. 맞아. 끝나 보지도 않았어요. 배우가 작정하고 무덤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안광이. 안광. 야 진짜 억울하다. 안광 얘기가 나왔어요. 광고콜 그리고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9년 전 오늘 2014년 11월 12일. 걸그룹 러블리즈로 청순하고 귀엽게 데뷔했던 그녀들이 데뷔 9주년을 맞아서 오랜만에 러블리즈로 뭉쳐서 베텐을 찾았습니다. 너무 거침없이 솔직해서 러블리즈에서 이제는 데블리즈로 불리고 있는 분들 뚜자매의 짓뚜 서지수 씨, 작뚜 류수정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러블리즈입니다. 네. 두 분의 프로필을 소개하면서 또 다른 근황도 짚어보겠습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 베이비에게 분유를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는 코너죠. 예,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 베이비에게 분유를 3, 2, 1 오늘로서 데뷔 9주년을 맞은 러블리즈 뚜자매 먼저 뚜자매 언니 짓뚜 서지수 1994년생 러블리즈 활동 당시 비주얼과 리액션 담당 미대입시를 준비하고 디자인 전공으로 대학을 갔지만 가수의 꿈을 하고 다시 소속사장님께 패기있게 전화를 걸어 연습이 되고 러블리즈로 데뷔 청소년이 많은 반전으로 터프한 스타일로 정의행과 무쌍 투톱 별명은 사막여우 취미부자로 등산 킥복싱 필라테스 영화보기 베이스 기타치기 옷쇼핑하기 게임하기가 있고 특히 게임 스트리밍을 챙겨보고 게임 유튜버를 꿈꾸는 게임 찐덕후 어머저 바리버틀 땡튜브에 출연해서 이집트 홍해 한 달 살기가 최고인 이유를 찍고 와서 화제였고 배우 전에서 최근 쇼츠 웹드라마 언니랑 잘 산다를 통해 연기도 선보겠습니다. 다음은 동생 짝꾸 류수정 1997년생 허스키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음색 깡패로 러블리즈의 리드보컬 훌륭한 기타 연주 솜씨를 비롯해 다재다능하고 똑똑한 러블리즈의 재간둥이이자 분위기 메이커 러블리즈 시절 일탈 한 번 하지 않은 모범생 스타일이고 별명은 빵떡 리블리 2020년 미니 1집 타이거아이즈로 솔로 활동을 시작 올해 4월 나온 정규 1집에는 13곡 전곡 자작곡을 수록 진정한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 입지 넓혀가고 있고 먹는 걸 좋아하고 많이 먹는 대식가이고 최근 일렉 기타를 취미로 하고 있으며 개인 땡튜브 루수정 아이 러브 류도 운영 중이고요 가장 좋아하는 미드는 길모 걸스 그리고 11월 19일 생일 기념 패미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우. 자 시간은 55초. 아쉽다.
됐네? 55초. 아, 네. 50초가 어? 네. 이 어머니는 맹물을 드시는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그냥 식수만 드시고. 미지근한 걸로. 예. 엄마 끓일 때 가스비도 내지 마. 미지근한 걸로 먹어. 식은 걸로. 분유만 드리겠습니다. 예. 분유를 진짜 먹는 거예요? 그쵸, 애가 있으니까 애가 먹겠죠. 아, 그래서? 제가 먹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무슨, 어? 식량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 제가 분유를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이상하니까. 애기 아빠기 때문에. 애기가 얘 8개월입니다. 별명인 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 아, 너 베이비가? 아, 약간 베이비 느낌 나죠. 근데 분유가 맛있어요. 분유가 맛있죠. 그쵸, 분유 좋아하는 계층이 있어요. 아, 예. 분유 먹게 아, 생겼죠, 조금. 아, 그래요? 아, 기분 좋아지는데. 아, 고맙습니다. 아가상, 예. 아가상. 애기 준영, 애기 준영. 예. 아가, 그쵸. 아가상, 어. 그쵸. 약간 아.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아장아장 걷고. 아가상 게. 머리도 묶고 있고. 예. 아, 지수님 예. 딱 보더니. 분유를. 옷도 약간. 분유를 드세요? 약간 이런 표정. 분유를 어디,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분유 타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애가 먹죠. 애가 먹죠. 이렇게 했는데.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가끔 저도 뭐. 먹어봤어요. 찍어서 먹어봤는데 아, 네. 맛있죠. 예, 네, 예. 옷도 약간 애기 옷처럼 입고 오셔가지고 앞에 지퍼 열고. 아, 예, 예, 예. 아, 그러네. 예, 뭐 음식물 쓰레기 키랑 뭐 챙겨다녀서. 정말 편견 없는 지수 씨네요. 고맙습니다. 예, 베이비라니 진짜. 너 베이비. 진짜 아 이게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아, 너 베이비. 아, 그렇죠. 다 들었겠죠. 야, 아장아장이라고. 아, 아장아장. 네. 예, 아. 그러네요. 아이고. 자, 그럼 혹시 넝머님도 넝머님도 이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이분의 닉네임이 두 개인 줄 알았어요? 엄마이자 아이 두 가지의 매력이 있으신가 보다. 아, 모자 아, 다중인격으로 어머니와 아이까지. 그렇죠. 랩네임으로 넉베이비 그리고 넝머님으로 네. 활동할 수 있는 넝이모 이런 거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엄마이자 아이, 그쵸. 삼넉, 삼넉. 컵 들고 분유고 다 챙겨먹는 거예요? 예. 야, 이제 욕심쟁이네. 야. 아, 미치겠다. 와우, 야. 그래요. 지수 씨의 두뇌가 제일 신기하네요. 재밌다. 예. 와, 재밌었어요. 예. 아, 진짜 웃기네. 요즘 게임 많이 하시나요? 아, 게임 엄청 좋아합니다. 오, 어떤 게임 하세요, 혹시? 저 롤 예. 좋아하고요. 로스트아크랑 최근에 발로란트. 오, 다 약간 MMO 쪽으로. 네네네. 롤 빨고는. 예. 네네네. 저는 디아블로를 하고 있거든요. 아, 디아블로. 예. 근데 되게 다들 저 아저씨 게임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새로 나온 거 아니에요? 새로 나온 거, 예. 그거 되게 재밌다던데. 재밌는데 인기가 좀 그렇게, 예.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저 해보려고 했거든요. 아, 진짜 근데 좋아하시나 보다. 와이프랑 그거밖에 안 해요. 아, 그래요? 같이 하시면 너무 좋겠다. 예. 퇴근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이런 얘기를 대단한 게임인데. 지옥이라고, 지옥문이라고 하거든요. 어,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네. 초면에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롤 티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그, 티어가 제가 골드까지 찍었었는데. 살다가? 골드까지 찍었다가? 근데, 아, 이제 랭겜을 하지 않습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왜 모두가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할까? 그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난 그건 랭크는, 랭게임은 안 해, 다들. 네. 이제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열이 받는데. 네. 축구 게임은 안 하시나요? 아, 축구 게임, 피파를 네.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게 아직 룰 같은 걸 잘 몰라서, 아. 제가 누가 알려주시면 저는 완전 잘 할 자신 있거든요. 아, 근데 그 게임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좋아하지만, 네. 쉽지 않은 편이에요. 그거 막 카드 뽑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거는, 그거는 우리 베디가 하는 거고, 제가 하는 건 진짜 축구 게임. 아, 네. 진짜 온라인. 축구 게임, 가짜 축구 게임이 어딨어요? 아니, 근데 거기 카드는 좀 안 뽑으니까. 카드를 아. 뽑아서 또 축구를 하는 거죠. 아. 예. 그렇고. 참 돈 많이 써. 그래요. 어, 게임을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좋아요. 예. 어허. 그리고 영화, 마블 영화를 또 좋아하신다고. 네, 근데 이제 어벤져스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지금은 시리즈가 안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 좀 머무르고 있는 이기는 약간 아. 좀 예. 아, 정이 안 가요. 그렇죠. 저도 인피니티 사가까지만 네. 좋아하시는 거. 그게 재밌어. 예. 어, 네. 어, GS랑은 전혀 다르시네요. 왜요? GS는 아예 이제 마블이나 뭐 이런 쪽 조금 그런 쪽은 아예 네. 거들떠도 안 보고 거들떠도 어, 약간 저 판타지 뭐 가짜 그렇죠. 얘기들은 아예 안 아~ 보시는 분들이 네네. 있어요. 어, 언니가 아예 영어 자막부터 있는 영어 자막을 봐요. 어르신이랑 아, 한글 자막이 네. 네. 영어가 나오는 걸 싫어요. 더빙팬 아 더빙팬 네, 요즘 네. 저희가 굉장히 쇠국돌이라고 부르죠. 오로지 그냥 한국 영화 네. 외화를 싫어해요. 외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아. 언니랑 영화 봤던 게 한 번밖에
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보셨어요? 그, 제 생일날 아마 라라랜드. 아, 진짜. 와, 생일이라서 봐줬네. 봐줬네. 몇 명 계속 본 적 있는데. 더빙이었구나. 네. 아니에요. 아, 더빙 아니고. 3년 본 거지. 너무 고마워요. 아. 네, 아, 명작이죠. 재밌죠. 네, 뭐. 너무 재밌어. 지혜 네, 씨는 KBS 1TV 1일 드라마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맞아요. 네. 저희 집 옛날 9번. 네. 그렇죠. 이제 러블리즘 활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잠시 또 휴지기에 들어가면서 멤버들이 각자 재능을 살려서 개인 활동 중이잖아요. 서로서로 이제 모니터를 좀 해주시나요? 네. 지수 씨의 연기 이런 건 수정 씨가 좀 보시나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언니가 그 되게 이번에 나오는 게 되게 코믹한 약간 그런 게 많아요. 막 약간 네. 동생 놀리고 막 킹받게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언니한테 뭐지 그거 얘기하다가 언니가 아 나 너무 못생기게 나왔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언니 예쁜 사람은 얼굴을 꾸겨도 그냥 예쁜 사람이야 이러면서 모니터 해주고 그렇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늘 그렇게 좋다 써요. 좋은 칭찬이다. 네. 그러니까 자꾸 못생긴 척해요. 예쁘면서 나 못생겼지 막 계속 이러면서 언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왜 못생긴 척 이게 진짜 열받는 게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오늘 나 어때? 이렇게, 똑같지 뭐 오늘 나 너 오늘 좀 괜찮지? 아니 뭐 그 좋지 뭐 아 오늘 나 어때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귀여워. 못생긴 척 뭐죠? 채팅창 저거 잘생긴 척 좀 해보라고 하신 분들 있는데 저도 막 이렇게 딱 오늘 나 어때? 딱 한껏 꾸미고 나면 진짜 이 못생겨봐야 정신 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게 다른 범주의 사람인 거죠. 사실. 공포 느껴보고 싶네요. 못생긴 적이 없어서 모르는 거죠 이거는. 진짜 그렇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목소리가 들려요? 네, 네. 들어가요. 안녕. 또 만나요. 안녕. 너무 재밌었다. 진짜. 안녕. 마지막에 불이 붙어가지고. 7년 만에. 진짜 아이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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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예요 누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